촛불체 TV 제목이고요. 제목은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고 풀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죠.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연결되는 건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물건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자주 요구하는데요. 창의성을 훨씬 더 많이요. 최초의 그런 생산품보다도요. 자, 수리한다는 건 창의적인 일이래요. 그러나로 끝문장 시작하는데 모든 수리가 손으로 되어져야 한대요. must가 있으면 그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요, 만들 수 있는데 시계의 모든 세부사항을요. 그리고 기계로 총도 다 만들 수 있대요. 하지만 기계는 수리할 수는 없죠. 부서졌을 때. 자, much less 하면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란 뜻입니다. 시계나 총은 말할 것도 없이 기계는 수리를 할 수가 없대요. 자, 내용 정리해봅니다. 하지만 수리는 손으로 되어져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처음과 끝부분은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수리는 창의성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길래? 사람의 손으로 되어져야 하길래 창의적이란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현대의 대장장이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게 수리의 기술이래요. 여기서 아트는 기술로 보시면 돼요. 자, 블랙스미스는 사람이니까 손 가리키는 거고 기계가 아닌 거죠? 괜찮습니다. 자, 2번. 수리하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조사. 글쎄요, 이거는 일단 세모 표시하고 3번도 창의적인 수리가 나오니까 세모, 4번은 수리의 과정이니까 세모, 5번은 부서진 과거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5번은 확실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고 문제풀이 또 해볼게요. 프리인더스트리얼 블랙스미스 나오는데요. 프리는 뭐뭐 이전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대장장이가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주문할 물건들을 만들었대요. 자, 세미콜론은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됐다면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살펴보면요. 제품을 맞춤 제작하는 것. 그리고 modifying 나오는데 수정하는 거예요. 그 transforming은 변형시키는 거죠. 사용자에 맞춰서 맞춤 제작하고 수정하고 변형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고객들이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죠. 어떤 것이 잘못되면. 자, 다시 세미콜론으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해석하면 수리는 제작의 확장이었던 겁니다. fabrication 여기선 제작이란 뜻이고요. 내용 정리하면 자, 산업화 이전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어땠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수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산업화와 마침내 대량 생산과 함께. 자, 이 표현은 위에 있는 pre-industrial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지문은요. 시간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기계를 돌보는 사람의 영역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한된 지식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사용하는 법만 알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계속 갑니다. 하지만 수리가 계속 요구했어요. 디자인과 물품을 더 잘 이해하는 걸요. 그리고 쭉 열거되고 있으니까
그냥 넘기셔도 되긴 해요. 전체를 이해하고 디자이너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기계 조작하는 법만 알면 되지만 수리하는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용 어구 나오죠. 그리고 어떤 책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는 사례예요.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를 또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실제로 있는 책이고요. 제조자들이 작업을 하는데요. 기계로요. 그리고 노동을 매우 세분화해서 한대요. 하지만 말하자면 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썼네요. 하지만 결국 어떻대요? 수리하는 건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져야 된대요. 그럼 답은 1번이죠. 2번은 왜 아닙니까? 수리하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3번은 창의적인 수리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번은 수리의 과정을 얘기하지 않았죠. 답은 1번입니다. 수리는 여전히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란 거예요. 자, 24번 정답률 53%였고요.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네, 4번 보기와 5번 보기가 조금 좀 힘들었네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